안녕하세요. 8월 16일 금요일 아침 묵상 본문은 시편 117편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단두 절로 되어 있는 오늘의 본문을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모든 나라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모든 백성들이여 주를 높이 찬송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이 너무 크고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오늘 시인은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고 각자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만민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고 선포하면서 모든 나라를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므로 모든 민족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게 될 비전을 선포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부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이 있는데요. 마라나타라는 찬양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찬양이죠? 저는 모태신앙으로 살았지만 20대에 다시 복음 앞에 서면서 종교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대하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잘 알지 못하는 땅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마라나타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불러드릴 수는 없고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이 가사를 고백할 때마다 제 마음의 간절함으로 찬양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꿈꾸시고 바라는 이 일이 제게도 기다리고 기대하며 바라는 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마침내 모든 나라와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일이 기대가 되시고 설레시나요?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모든 민족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짧은 두 절이지만 말씀을 묵상하며 두 가지를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의 선포가 내 안에도 여전히 고백되어지는 기도인지, 또 하나는 나는 오늘 그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나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지체들과 아직 믿지 않는 이웃들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더 나아가서 온 열방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